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주제는 전체적으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적 내용을 보게 된다면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지 하지 말 것을,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가 우리 본 대파대로 1장에서 시작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 나오는 그 계속된 모세의 설교 가운데 헤스본에서 벳부올에 이르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다루었던 헤스본 시온 왕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북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진하게 되면서 바산 왕 옥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용토와 그가 가는 모든 거민들을 철저히 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설교한 그 내용에 따르면 바산한 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정비되거나 군사훈련이 된 그러한 어떤 군사력이 없는 자신들이었지만 높은 성벽과 그리고 견고한 문과 빗장과 그리고 안악과 같은 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멸하였다. 정복했다,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멸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등하게 싸웠다가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싹 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리고 빨리 하루속히 안정하고 싶은, 안정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은 이스라엘의 열망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싸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되니까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는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과 하나님은 철저히 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승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되 끝까지 만지시고 철저하게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제 있던 존재했던 그 적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복한 그 땅,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은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에게 배분하시게 됩니다. 이런 헤스본 왕의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이었던 옥과의 전쟁에서 얻어들인 이 승리의 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게 되시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 전쟁을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대가로 얻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그림자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은 바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구를 거절하셨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심을 알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난날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사장의 말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냥 단지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전쟁의 용어입니다. 결국 승리의 원칙이 있다면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살할 것이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의 어떤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든지 아니면 나의 근심 걱정이 되든지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특권임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또한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했던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자신이 배울 뿐만 아니라 지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두 돌판에 세워진 내용 가운데 제2계명 역사 가운데 그의 오점이 되었던 우상 숭배의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4장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적은 무엇입니까?
패배할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패배의 선언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4장 말씀입니다. 제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얍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헤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